좀 뻔뻔하신구나 생각보다. 저를 되게 어려워했었어요. 못된 줄 알고. 그랬어요? 자,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타게 찾던 그대에서 혜원 역을 맡은 공승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애타게 찾던 그대에서 준범 역할을 맡은 조복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거 먼저 듣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 나만의 매력 세 가지 5초 안에 꼽아준다면? 시작. 보이스, 미모, 착함. 안 그래도 저희 영화에서 이제 보이스가 되게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보이스를 꼽았고 또 엄청 뻔뻔하시구나 생각보다. 아니 미모를 직접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네, 미모는 네, 보시다시피 있고요. 뭐, 아 저는 아 예. 네, 그래도 뭐였죠? 아 착함. 네, 네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네, 아 어렵네요. 아 저는 좋습니다. 본인의 매력을 뽑아주시니까 상대 배우님의 매력도 궁금해요. 아 제가요? 네네. 아 제가요? 지금 짜보세요 어떻게 좀. 아 동네 배우님 항상 제가 보이스를 정말 너무 좋아하고 울림이 되게 좋으신 배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미모도 출중하시고. 아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아 그리고 오빠 연기가 촬영하면서 오빠랑 처음 연기 호흡을 맞춰봤는데 연기가 아주 멋져서 네, 저도 약간 따라가기가 힘들었다는 그런 네, 일기를 한번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승현 씨의 매력 세 가지를 이제 꼽는다는 생각을 했었을 때 인터뷰를 보면서 했던 얘기랑 거의 일치한 답변. 진짜요? 예. 오빠가 저를 되게 어려워했었어요. 아, 예. 못된 줄 알고. 코스가. 코스가. 감사합니다. 아유. 서로 이렇게 칭찬해. 나는 장르 강자인가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르 세 가지를 꼽아준다면? 제가 아예 할 수조차 없는 장르인가요? 아, 왜요? 아니, 비슷하게 생겼어요, 오빠. 비슷해요. 저는 로맨스 좋아하고. 예. 가족도 아주 좋아하고. 외계인. 비슷한가요? 예, 예, 예. 아, 오빠도. 저는 좀. 저도 이제 외계인. 오. 저는 초능력 좋아합니다. 오. 좀 판타지를 약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는 제일 좋아하는 게 가족이나 로맨스인데. 비슷하네요, 저는, 저희. 저는 로맨스로 가겠습니다. 애타게 찾던 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로맨스에 하나 동그라미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더 하자면 저희는 약간 초능력도 있습니다. 아, 좋네요. 한결같이. 어떻게 미남 체크해드려요? 아니, 여기. 이거 제가 체크해. 공식 홈페이지에도 로맨스랑 초능력의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건 체크 안 돼 있네? 아, 아쉽네요. 좀 더 열심히 해보는 거. 아, 예, 예. 집착하세요. 아하. 촬영 당시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촬영 감독님 오신 거예요? 감독님 오셨어요? 말 잘해야겠네. 거짓말하면 다 티난다 이제. 아 오빠 그리고 손 다쳤잖아요. 그랬어요? 첫 등장해서 이렇게 일어나면서 오빠가 손을 이렇게 다쳤잖아요. 아 그러네. 기억 못하죠? 진짜 기억 못했어요. 원 진짜 기억 못했는데. 저 그때 그게 약간 충격적이어서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엄청 이렇게 성재함과 배려심이 많으십니다. 예. 저도 까먹은 걸 기억하시네요. 그때 일어날 때 당시에 못 같은 게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잡고 옆에서 이제 깜짝 저기 하고 불렀을 때 놀래면서 이게 짚었는데 아파서 더 놀랐어요. 아파서 더 놀랐어요. 피가 나더라고요. 감독님 일부러 이런 장소로 나를 앉혔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촬영은 이틀 했지만 감독님의 가족분들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던 가족 영화. 아 그래서 아까 전에 가족의 네 가족 영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만나요 외치고 세 가지 하트 만들기. 이건 저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구경해야지. 준비되셨어요? 네. 마이크 잠깐 제가. 네.
하나, 둘, 셋.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만나요. 둘, 하나, 둘, 셋. 이건 아마 못 쓸 겁니다, 여러분. 편해요. 같이 또. 그래요, 이렇게 이런 거.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만나요. 이번에 25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저희 애타게 찾던 그대라는 제목으로 이제 관객 여러분들과 이제 만나 뵙게 될 예정인데 아마 정말 이 영화제에서 가장 충격적인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는 영화임을 자부를 합니다. 영화를 만든 이민석 감독도 앞으로 그 행보를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승현 씨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쁜 작품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희 애타게 찾던 그대라는 영화는 목이 메이네요. 네, 제가 가장 애정하는 작품이고 그리고 또 단편을 촬영한 게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사랑하고 되게 예쁜 영화가 나와서 아주 기분이 좋고 또 영화제까지 가게 돼서 아주 행복한 네, 영화입니다. 제가 또 이제 멋진 또 조봉래 배우님과 또 멋있는 감독님 이민석 감독님과 함께해서 아주 좋고요. 저희 진짜 영화가 10분 내외로 짧지만 아주 강렬한 영화니까요.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부천에서 만나요. 그대 지금 바로 부천으로 오세요. 오~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오빠 시킬까 마시는 거 맞죠?